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톱 시크릿,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현재까지도 본명이 밝혀지지 않고 잘 지켜지고 있는 펑크로 아이돌 줄리아입니다. 밀리언 시리즈에서 본명이 아닌 것 같은 이름을 쓰는 아이돌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이돌로 현재까지도 이름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미마미는 줄리아를 푸우짱이라고 부르며 줄리아는 이때마다 푸우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이 본명과 관련된 별명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상한 호칭이라 싫은 건지는 불명. 줄리아의 출신지 후쿠오카의 쿠마노라는 지역이 있는데 쿠마노는 구 일본 제국 전함의 이름이고 아이돌 마스터의 등장인물들이 전통적으로 전함의 이름을 성으로 물려받는 것과 아미와미가 부르는 별명이 푸우짱이 곰돌이 푸우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쿠마노라는 이름과 일상통맥하는 부분.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공식에서는 밝힌 실제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세계 레벨을 노리는 특이하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세계 레벨 아이돌 헬렌입니다. 항상 세계 레벨을 목표로 활동하는 특이한 아이돌. 이름이 헬렌조차 본명인지 아닌지 애매하며 출신지 역시 그저 바다 저편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름에 관해서는 헬렌의 메모리얼 1화에서 설정이 밝혀지는데 이 헬렌이란 이름은 대대로 계승되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즉 본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 출신지는 라틴계 쪽 사람으로 보이는데 외모가 라틴 계열의 모습을 보여 아마 그쪽 출신 아이돌이 아닐까 생각이 되며 메모리얼에서도 울창한 숲이 나오기도 했으니 아마 그쪽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으며 출신지나 설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베일에 쌓여있는 아이돌입니다. 이름이랑 출신지, 거기다 혼혈인지 아닌지까지 기본 배경 설정 외에 베일에 쌓여있는 중2병 아이돌 아슬란 비비 2세입니다. 중2병 아이돌, 요리사 아이돌에서 등장한 이력이 있지만 아직도 그의 특이점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름과 출신지, 이름은 중2병 설정을 위한 이명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본명 언급이 없어서 본명은 비밀, 출신지 역시 프로필에 개나라고만 적혀있을 뿐 출신지 역시 비밀. 외모도 그렇고 세계 요리대회 출전 경험도 있고 해서 아마 외국인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중간 후에 잠깐 나온 과거 모습과 리멤버샵 배경을 보면 꽤 잘 사는 집의 도련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벤트 베스트 게임에서 과거사가 조금 풀렸는데 자신의 검은 일족이 집을 자주 비워서 사탄과 인형만이 자신과 함께 있어줬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태구를 풀어내는 자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고고학 관련 직업으로 추정. 이런 고대적인 중2병 설정도 아마 그런 고고학자 부모님의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전직 스녀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스녀 아이돌 클라리스입니다. 자신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아이돌이 된 전직 스녀, 금발의 스녀의 캐릭터로 외국인으로 보이지만 출신지는 효고현. 효고현은 과거 외국인들이 많이 정착했던 곳이고 지금도 그 혼혈 혹은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클라리스는 아마 혼혈인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혼혈이라 해도 성도 없이 클라리스일 일이 없기에 클라리스란 이름은 세례명으로 추정, 본명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관계나 과거 내용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의상을 보면 항상 붉은색 보석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과거와 크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수많은 톱시크릿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 아이돌 시조 타카네입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 왕녀 출신 같은 도도함, 귀족 출신의 아가씨로 추정이 되지만 대부분 베일에 쌓여있는 아가씨. 출신지도 그저 교토라고만 적혀있지 정확히 교토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올스타 멤버인 만큼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으며 그만큼 이야기나 떡밥이 많이 풀렸어야 하지만 공식에서도 완전히 신비주의 캐릭터로 통하고 있으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톱시크릿이라면서 숨깁니다. 아이마스 코믹스에서는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야유의 동생 카스미를 보면 고양이 여동생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어디인지는 비밀. 또 아이마스 SP 스토리에서는 하라범이라는 특정 인물도 언급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꽤 부잣집 아가씨로 추측. 하지만 이 하라범의 언급 중 하라범 말로는 로켓 만드는데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기묘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나 타카네의 기묘한 행동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외계인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물리시타 커뮤에서는 달을 보면서 고향의 가족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진짜 일본 옛날 이야기 속의 인물인 카구야 공주를 모티브, 아니 진짜 카구야 공주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나쁜 비밀이 아니면 숨기는 비밀은 사람을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특히 아이돌이라는 화려한 존재들한테 비밀 한두 개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랭킹에 있는 아이돌들도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매력적인 비밀을 품고 있죠.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비밀을 품고 있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